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어 있는데 태풍이 왔죠. 태풍 이름이 뭐죠? 12호? 나크리. 예, 이 태풍이 앞에 천천히 올라와서 많은 위험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휴가 기간이기도 하죠. 잘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태풍을 뚫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8월도 승리합시다. 8월에도 통독하고 큐티합시다. 뒷부분은 꼭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재수 없어갖고 이 자리에 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이라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른 사람이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TV 프로 중에 이런 재밌는 것이 있었습니다. 꼬마 애들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를 사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내요. 아주 오래된 프로였어요. 그런 다음에 장사꾼들도 있고 유혹자들, 그러니까 스태프들이죠. 유혹자들이 있어갖고 시장 가는 길목 길목마다 유혹을 애가 넘어가고 콩나물을 사러 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혹자가 솜사탕을 만들어 임마. 그래갖고 애야 너 어디 가니? 솜사탕 먹어야지 이렇게 유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막 서커스를 해갖고 애가 넋이 빠져가지고 심부름 간 걸 잊어버리고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길을 잃어버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막 더우니까 콩나물 사야 되는 500원 갖고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내내 먹고 있는 녀석도 있고,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막 재밌어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인가 불현듯 내 인생이 그러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아직 끝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턴슨이 한 이야기 중에서 뭐냐면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바꿔야만 인생의 바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해서 내 뜻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뜻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GPS에 나오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다니는 사람이 있죠. 길도 잘 모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꺼버리는 사람이 있죠. 시끄럽다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귀를 기울여야죠. 순종해야죠. 성령의 음성에. 근데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러지 말아라 또는 해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나와 다른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호칭이 달라져요. 내가 나를 호칭할 때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달라지죠.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야 깨달았니? 너 노예로 쓰려고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그러시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실력과 노력한 거에 비해서 훨씬 평가절하를 늘 대우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PR할까?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더 쌓아갖고 더 잘 보일까? 애를 쓰거든요. 그 상처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나 잘못만 볼까?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실까?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극히 겸손히 낮추어서 나는 종입니다 하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사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이라는 것과 사도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둘로스라는 것과 아포스톨로스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다른 호칭이 한 사람 바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식은 분명히 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사도다. 결국은 바울이나 한 사람 앞에서 종과 이 사도라는 것이 이 방정식으로 입고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 우리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정 반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호칭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서 11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특성이 나와요. 물론 빌립보서 2장에는 4명의 모델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예만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자아의식은 뭐예요? 자기를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뭘로 말하고 있어요? 종, 그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을 종으로 드러내고 있고 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자아인식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려지게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렀죠. 주님이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아의식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으로 인식을 하는데, 자아를. 그런데 하나님은 뭐로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주라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존 템플턴이 성공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 존 템플턴의 성공론에 보면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왕이 아주 성대한 달리기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커다란 금덩어리가 달려있는 이 달리기 대회에 우승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뜰에서 출발해서 다시 왕의 뜰로 돌아오는 코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건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돌덩이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기어 올라와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려고 빙글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2등 들어오고 이제 쭉 들어왔는데 아직 한 명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게임이 안 끝났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온 손에 피투성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배야, 넘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코스를 달리다가 완전히 길이 막혀있고 돌덩어리가 가득히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 손으로 치우느라고 손을 좀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다 치우고 나서 보니까 웬 보자기가 나오고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경기의 우승자는 바로 그대라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을 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길을 가장 잘 달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대가 1등이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보다 빨리 가고 앞서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존 템플턴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피가 나도록 헌신하고 종로를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위대한 인물로 정말 역사에 대대 이름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니에요. 부자이건 학벌이 많건 없건 간에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긴 사람들은 위대해져 있어요. 이름이 드러나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아마 로마의 장군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만큼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요한, 야고보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역사에 이름이 남는 성공한 인물들은 어쩌냐면 다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으뜸과 종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바로 그 한 사람은 으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스스로 인식은 뭐예요? 삶의 태도는 뭐예요?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나와 하나님이 부르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운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도 같은 원리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성경의 원리가 계속 역설적으로 나오고 있죠. 크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아휴, 이런 이야기 뭐 한두 번 들어요. 지금 설교를 한두 번 듣고 성경 한두 번 읽어요. 근데 왜 삶은 반대로 살아요? 성경이 만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해지기를 원하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 테레사 수녀, 그 밖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많이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종 노릇한 사람들이 역사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은 내가 보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되세요. 종으로 인식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사도의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그곳의 주인이 될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 돼요. 자, 청년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신촌교회 청년부의 주인이 누굴까요? 많이 섬기는 자예요. 오는 사람 한 명이라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이다. 아니에요, 저는 이곳을 섬기는 종입니다. 아니야, 너는 주인이야.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동료들과 상사와 주위에 있는 사람과 고객을 섬기는 사람이 그 직장의 주인이 된 하나님이 주라고 부르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꼭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목적, 그게 뭘까요? 자, 다시 한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뭐를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인 사람을 사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스 기니스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 유명한 분이죠.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아주 작은 책입니다. IVP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소명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 현대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목적의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래서 이 책에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여러 문명이 거쳐갔는데 현대 서구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최초의 문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 문제를 둘러싼 무지와 혼돈과 갈망이 증대된 때이다. 우리 현대인의 고민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소유를 많이 누리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이 황금 만능주의죠. 무한 경쟁 시대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착각하는 게 소유가 많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성찰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 그냥 무조건 갖기만 해요. 쌓아두기만 해요. 스펙 쌓기만 해요. 그거 갖고 뭐를 위해서 목적도 없이 자꾸 도구만 쌓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근데 신기하게 고대 어떤 시대이건 합의된 삶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종교적인 가치이든 윤리적인 가치이든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현모양처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뭔가 있어요. 합의된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소유 자체가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나는 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아주 겸손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 직장에서 종같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무조건 너 섬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가 이 직장이 주인이다, 너 정말 훌륭하다고 과장도 시키고
부장도 되고 나중에 사장까지 된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종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호칭이 달라지고 존재 양식이 바뀌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사도로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제 인생의 목적이 신천교회 담임 목사 유지하는 거예요? 안 쫓겨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는 여기서 20년을 버텨갖고 원로 목사가 되어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달 그냥 생활비 받아타면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어. 난 절대 나는 안 쫓겨나갑니다. 위 목사는 절대 못 쫓아냅니다. 막 그래요? 얼마나 유치하고 징그러워요. 그렇게 살면. 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적이 담임 목사 자리 유지하는 거라면 얼마나 비참해요.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노력하려고 하면 그 역사에 아주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된 목적은 한 명이라도 섬기고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내 자신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왕으로 임명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이 왕이 되는 거,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갑자기 의식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부터 돌아오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헌화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겠네? 왕자리를 지켜야 되겠네? 하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된 목적은 그 나라를 블레셋의 침략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거라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만만이라 그러면 사울왕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만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야, 니네들 셈도 못하네. 이건 만만 정도가 아니야. 이 조그만 애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걱이야.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 자리, 자기 위상, 자기 명예, 자기의 칭찬을 유지하려는 게 목적이 되면 삶의 목적이 되면 사람이 아주 취해져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울은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었죠.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왜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복음의 위대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가장 쉬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 복음에는 그 모든 죄의 사함의 길이 열려 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영생의 존재가 되고 파멸할 인생들이 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암에 걸렸다 나은 정도가 아니고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인간들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복음만 믿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데 이걸 위해 인생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해 있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갖고 월급 더 많이 벌으려고? 아니면 승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직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오늘 가서 상사를 만나거나 부하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해갖고 칭찬받을까가 목적이 아니고, 서로 월급이 깎이더라도 또는 욕을 먹더라도 상대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직장 다니는 목적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면서 직장 갈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또 힘들게 지겹게 어떻게 또 상사의 잔소리 들으면서, 또는 뭐 선생님 사람들 그 애들 말도 안 되는 지긋지긋한 녀석들 만나러 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의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 벅찬 감격으로 직장 생활하는. 그러니까 직장은 황금 어장이에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옮길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아시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죠. 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행정력이나 뛰어나니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난 그거 못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 장관을 거절하냐?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고향교회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장관을 하게 되면은 국무회의라든지 비상사태가 되면은 주일날 성수진을 못하고 애들한테 반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을 못 가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믿음 좋은 존 워너메이커를 보면서 감동을 해갖고 내가 국무회의 절대 주일날 안 할게. 그리고 비상사태가 나면 최신부 장관은 무조건 또 빼줄게. 나는 성수지휘를 해라. 그리고 장관만 수락해달라. 그래갖고 그런 조건이라면 하겠다고. 그리고는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을 떠나서 고향까지 가서 애들한테 공강호흡 가르쳐주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자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때로 몰려왔어요. 아니 장관님, 미합중국의 장관이 한 교회 주일학교 반사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반사를 위해서 장관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존 워너메이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말이 이랬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자에서 섬기는 일은 평생 해야 될 건데 대학 총장 4년 정도밖에 못해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예? 다른 장관들은 시시때때로 막 잘리고요. 여러분 진짜 본업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본업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에 얼매이면 안 되죠. 언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종이라고 불리느냐 사도로 불리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딘 데 가서 사도로 불러도 좋고 어딘 데 가면 종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숨보다 못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소진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보다 못한 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소진하고 있다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죠. 목숨보다 훨씬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이 소진된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생명을 걸만한 뭐가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 대단히 위대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어느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권위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권위의 근거. 오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권위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았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았고, 야, 나도 정말 가치 있는 걸 헌신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그러면서 지금 희망이 차 있잖아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시험에 들죠. 오늘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낸, 내일 직장에 가서 이제 얻어 터지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절망이 몰아오죠. 내가 무슨,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사도, 복음을 위해서, 에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 시집이나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쩌냐는 거예요. 권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도를 불러주냐?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냐? 죄는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냐, 자격이 있느냐, 이걸 물을 때는요,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을 왜 바울이 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격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요. 대단합니다. 제가 가브리엘 문에서 이거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나 큰 실패자였어요.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거든요. 그것도 성자를 죽였잖아요. 스데반 같은 성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거든요. 그 충격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만 만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계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교로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한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못 가잖아요. 회당에 복음전을 갔다가 맨날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내내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못 가고 크리스찬들에게 가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럼 크리스찬들이 환영해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였냐?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우리 엄마 아빠 감옥에 집어넣고 많은 사람 지금 너 때문에 지금 고아처럼 비참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 노릇하냐? 다들 환영하고 인정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지나간 자신의 삶이 자신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말 못해요. 좌절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의 권위의 근거는 바울의 실력과 경건한 삶과 훌륭한 스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바울의 아픔이 그대로 스며져 나와 있고
바울의 유일한 희망, 하나님이 택한 은혜가 남아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저기 그의 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를 하죠. 왜 이야기할까요? 왜 이야기할까요? 숨기고 싶은 거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유대인도 알고 크리스천들 나가 다 아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냐고요. 어떻게 활동을 하냐고요.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라고 얘기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죄 지을 것, 잘못할 것, 실수할 것, 폭행자일 것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유가 뭔 줄 아냐? 16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리 나를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질 줄 알면서도.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활동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택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이 말은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해 있어서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고 라고 물어보면 그건 지옥의 불쏘시개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갔어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계속해서 그걸 내서 반대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유대인으로서는 그 고정틀을 깨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가냐? 이방에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도 유대인인데 누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냐?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옛날에 못된 짓을 많이 해갖고 유대인에 가면 두둑에 맞고 크리스천에 가면 욕먹고 갈 데가 이방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신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왜? 바울에 대해서 모르니까. 바울이 얼마나 살인자였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으로밖에 갈 수가 없고 바울의 그 실패한 과거 자신의 폭행과 죄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권위의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어라고 사탄이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는 거예요. 내 자질이 아니라 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그 택정한 은혜가 있다. 그것은 사건을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 복음이 세계화되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크리스천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했구나. 택하신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 권위가 우리 자신의 소질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착한 행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선택하신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
별로 큰 감동을, 이 정도면 막 엄청난 과거에 죄 지은 것이 막 떠오르면서, 와,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네. 막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쉽게 이해를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요새 믿는 크리스천들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70-80년대 아주 유명한, 70-80년대 유명한 그 이천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부흥사죠. 1970년대 한혈산 기도원을 한혈산에다가 설립하고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을 신의 은사로 고쳤던 분이고, 6.25 때 포탄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막 저주하고면서 등치는 크고 막 힘이 세니까 깡패가 되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두목이었어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채만한 불덩어리를 그냥 하나님이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이 막 불러타가지고 이 사람이 손만 얹고 기도만 하면 사람이 나서버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분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죠. 차범근 선수가 선수 생활에 최고조에 달할 때 무릎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골수암이라고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이천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완전히 나서버리고 분데스가에서 이렇게 훌륭한 활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천성 목사님이요, 설교를 할 때 제가 들어봤는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가 욕으로 진행이 돼요. 설교가 욕이에요. 왜냐하면 지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옛날에 깡패질했던 욕이니까 설교하는 것이, 야 이년아 너 거기서 뭐야? 너 졸아 이년아? 일어나! 이게 설교예요. 그럼 막 욕을 하면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걸 아멘하는 성도들도 웃겨요. 너는 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 일인가? 뭐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이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문제는 그 죄수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의 왕 대빵이 온 거야. 자기네들도 혹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았고 목사도 되고 막 헌신하니까 막 죄수들이 그때 희망을 가졌잖아요. 전부 다 감옥에 나가면 뭐 할 일이 없었는데 나도 목사 돼야겠다.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천성 목사님 같이 과거에 죄가 많고 입이 거칠고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기 몸을 파는 창녀들, 직업 여성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제가 또는 제가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어쩌다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감옥에 오셨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아주 유명한 죄수가, 또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같이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가 딱 가서, 그 직업 여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야, 인년들아, 니네 예수 믿어야 살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걔네들 믿는다니까요. 와, 왕 언니가 저 다섯 번이나 남편 갈아치웠대. 나보다 더 세. 그러면서 와, 저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데 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동정녀 마리아 같은 여인이 가서 니네들 왜 이렇게 죄 지었니? 회개해야 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시는 권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지, 내 자신의 삶이 훌륭하거나 재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를 부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실패했던 것, 죄지었던 것, 지울 수 없는 과거, 헤어나올 수 없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위대한 생애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가 지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실수와 죄와 허물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생 우물가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야 삼일체가 어떻고 막 설명했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보라. 내가 옛날에 타락한 거 다 알대. 자기 자신의 죄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쫓겨다니는 삶인가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 삶인가. 그 내용을 잘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삶의 특징.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직 무엇인가 성취했을 때만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보통 곧비 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도대체 이 곧비 풀렸듯이 팽창 욕망에 계속해서 많이 모으고 더 높아지고 끝없는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쫓겨다니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온전한 인격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가 될까 보다는 뭐예요? 더 많이 쌓는 거, 스펙 쌓는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통 경쟁심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되게 비정상적으로 바쁘고 노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 예배를 피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늘 쫓기는 사람은요 자기 성취 욕망 때문에 놀지를 못해요. 휴가 때도 휴가를 못 가져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걸 더 많이 채워야 되는 게 쫓기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 첫 번째는 자기가 종임을, 청지기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이걸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구별해요. 내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지만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복음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은 목적의식이 있을 때 부름받은 삶이죠. 그 다음에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분명한 소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달의 추천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꼭 찾으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의 분명한 목적,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주신 권위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천 청년부를 통해서 이 신천의 젊은이들이 다 거듭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새벽 이슬 같은 위대한 청년들이 가득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고개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했고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 같았던 나의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호칭하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님 너무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는 지난날 실수가 많았고 내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무가치하게 생각할 만한 죄인이지만, 내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꿈을 갖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가정 형편이 어떻든 내 주위가 어떻든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젊은이들이 결단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뜻하신 곳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젊은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다해 아깝지 않은 진리를 당연한 기쁨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에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향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